안녕하세요. 선혜입니다. 이번에 런던 심층 캠프에 다녀오면서 연예인 모드를 직접 미리 플레이를 해봤어요. 많이는 플레이를 못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영어로 한국어가 없더라고요. 아직 저 때는 너무 이른 시기였어서 한국어 없어서 일단 플레이를 꾸미는 것만 해봤고요. 연예인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번 연예인 모드에서는 명성 포인트라는 게 생겼는데요. 여러 행동들로 유명도가 상승하면서 쌓이는 일종의 포인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아이라이너도 화장품도 색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명성 포인트가 높으면 많은 혜택과 유행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션의 아이콘을 성장하고 다른 유명심들과도 어울려 볼 수도 있다는데요. 너무 유명해지면 파파라치도 등장하니까 스캔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아니 얼마나 유명해지길래? 아니 이것도 플레이 해보고 싶었는데 영어라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명성 포인트를 쌓는 데 팁은 버스킹, 자선단체 기부, 유명한 부부의 아이가 되기 등이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제작하고 심사그램을 이용해보면 쉽다고 하네요. 아니 이게 영어만 잘했으면 이거 다 플레이 해봤을 텐데 이번에 제가 런던 심층 캠프에 다녀오면서 캐릭터를 꾸미고 그다음 집을 건축하는 것만 해봤어요. 그리고 배우가 되어볼 수도 있어요.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DXY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현실적이죠? 그리고 유명 배우가 되려면은 많은 연습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식 출시가 되면은 제대로 플레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선행 연예인 만들기 도전! 그리고 막 대사 암기랑 막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심의 연기 실력이 늘면은 큰 배역들을 따낼 수 있겠죠? 뭐 이건 돈을 많이 주나?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영화 촬영지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아무래도 제가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촬영장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세트장을 만들 때 되게 쉽더라고요. 이렇게 크로마키도 대형 스크린도 있고요. 조금 나중에 배경을 입힐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싶었는데 플레이 타임이 각각 좀 부족해서 많이는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막 메이크업을 해줄 수도 있고 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촬영을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거는 아무래도 배우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연예인을 만들고 촬영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영상이 다소 영어였어서 좀 플레이 타임이 짧지만 다음에 정식 출시가 되면은 재밌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 모드 많이 사랑해달라고요. 방송할 때 오실 거죠?